일단 가져가고 오니까 너무 좋고요. 특별히 그냥 안동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동 지역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 지역에 와서 안동의 문화와 유교 문화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들으니까 또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잠도 잘 자고. 네.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장애 아동을 키운 엄마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가족 간에 어딘가에 여행을 간다 해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, 일단은 아이하고 떨어져서 온전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편안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제일 처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너무 잘 먹었는데 헛제사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. 그것도 기억에 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회마을에 와가지고 또 그 하회 여기 공연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. 당신 오늘 뭐 어땠어? 어제하고 오늘하고. 나도 이게 기존에 이제는 계속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신한테 좀 맡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좀 내심을 표현을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에 또 와갖고 서로 이렇게 가족 간에 좀 얘기할 기회도 생기고 그래갖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